오늘은 정신, 우리가 정신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살아날 수 있다. 야, 그 정신이란 게 뭐길래, 그것만 차리면, 호랑이 입에 물려가도 살아날 수 있다. 그 정신이란 게 뭘까? 여러분의 호랑이는 뭐요? 암이요. 암이라는 호랑이에게 여러분이 물려가다가, 예, 네. 무섭고, 그렇죠. 전망이 되고, 정말 죽을 뻔 했잖아요. 그러다가 정신이 들었어. 정신이 들었어. 그래서 살았어. 이 정신이 뭘까? 암이라는 호랑이도 몰아낼 수 있는 정신이 뭘까요? 사실 여러분이 이때까지 강의 들으신 걸로 무엇이 정신이냐? 무엇이 정신이길래 암이라는 호랑이도 물리칠 수 있는가? 강의 들은 대로 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그 정신이란 게. 자, 뉴스타트의 근간을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그렇죠? 모든 질병은 유전자만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면 치유된다. 맞죠? 근데 이 유전자의 상태는, 이 유전자의 상태는 뭐가 지배한다? 생체전자파. 참, 들어놓고도 또 깜빡했죠? 네. 생체전자파가 파가 지배한다. 생체전자파는 무엇에 지배를 당한다? 아, 뇌파의 지배를 당한다. 그 뇌파에는 좋은 파, 알파와 그 다음에 뭐예요? 베타파가 있다. 나쁜 파, 베타파가 있다. 이 뇌파는 뇌로부터 나온다. 이 뇌에 뭐가 들어가서 알파파를 만들 수도 있고 베타파를 만들 수도 있다. 아, 뜻이다. 자, 근데 이쪽에는 좋은 뜻이 있다. 그렇죠? 좋은 뜻. 이쪽에는 뭐예요? 나쁜 뜻이 있다.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께 설명하자. 좋은 뜻의 또 뜻의 본질은 뭐다? 진, 선,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나쁜 뜻의 본질은 이 진선미의 반대, 거짓. 거짓과 악한 것과 더러움이다. 그 진선미를 합하면 뭐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이 거짓, 악, 더러움은 우리를 증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로 유지되면 암이 나요? 알파파야, 그렇죠? 알파파. 그래서 여러분, 야, 오늘 설악산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야, 공기도 좋고 오늘 완전히 설악산을 뉴스타트에서 전선했다. 우리밖에 없어.
특히 비선대 가니까 뭐 우리 거대요 보니까 그렇죠. 자, 참 좋죠. 얼마나 부자요. 그 우리 건데, 예, 다 국가에서 잘 관리하고 있어. 그래서 뭐 우리 들어가면서 5천씩 냈지만은 또 뭐, 65세 이상, 예? 또 무료야, 그렇죠. 근데 이제 5천 원이에요, 그 입장료가? 3,500원. 3,500원은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팁으로 주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네, 오늘 정말 멋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 까맣게 만드니까 참 좋네요. 그 멋있다. 자, 그러면 자, 나의 내 팔을 베타파로 만드는 뜻은 무슨 뜻이요? 나쁜 뜻이야. 그래서 뜻에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 왜 뜻에는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뜻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내 뇌에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키니까 그것은 에너지죠. 그러나 그거는 전기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뜻 속에 있는 에너지, 즉 뇌파라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나의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서 유전자가 켜지게 하고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게 하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고 암을 치유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할을 하는 뭐가 있다? 좋은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야 설악산 진짜 아름다웠어. 자, 그러면 그 좋은 뜻,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런 진선미, 사랑 또는 거짓, 악, 더러움, 증오, 두려움, 분노 이런 것을 우리가 정신적 요소 또는 영적 요소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요소들은 우리 뇌파라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고 뭐예요?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배웠잖아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 중에 여러분이 또잘 아는 에너지가 있죠. 그게 무슨 에너지죠? 중력, 그렇죠? 중력이 여러분의 몸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붙어서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펄쩍 뛰어도 어떻게 퓨 날아가 버리지 않고 도로 땅으로 돌아. 지구가 나를 땡겨요. 그것도 물리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라는 것은 물질과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에너지다 이 말이야. 중력도 그런 에너지예요. 그러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면 중력 에너지도 지배할까요? 중력 에너지를 지배한다면 영적 에너지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이상구가 영적 에너지를 받았어.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앉아서 앉아있던 이상구가 어떻게 될까? 그 영적 에너지가 와서 이상구의 몸에 작용하는 영적 에너지를 없애버려. 그럼 어떻게 되게? 이상구가 떠요. 떠요. 아시겠죠? 영적 에너지로 자기 몸이 공중에 뜨는 사람 있게 없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디 가면 많이 보냐 하면 계룡산에 많이 있어요. 계룡산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도 닦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 닦는단 말은 정신적 능력, 에너지를 키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도를 닦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안 내야지. 그렇죠?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걸 정신력이라고 그래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뭐 내가 대꾸 안 해도 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 저거 다 몰라서 저런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신력이 강해져. 그거를 도를 닦는다. 그래서 그 정신력을 영적 힘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정신력에는 여러분 생각의 힘, 생각을 잡념할 때 념잡니다. 그래서 그걸 또 무슨 힘이라고 부르냐면 염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정신력, 염력, 그 다음에 영적 힘이라고 불러요. 그 영적 힘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은 사실상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힘을 내 속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참 마음 편해집니다.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짜증도 뭐예요? 안 나고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래. 이게 이제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짜증나요. 괜히 쓸데없이 웃기고 있네 뭐 이래 쌓고. 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괴로워. 아세요? 그래 놓고 누가 자기를 괴롭힌다 그래? 그런 사람들 많죠. 그 사랑이 많으면, 여러분, 길에 차를 몰고 댕기다가 어떻게, 누가 끼어들면, 급한 모양이구나. 나도 옛날에 참 많이 해봤지. 이렇게 편안하게 모든 것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사랑을 품는 겁니다. 알고 보면 간단해.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게 이제 영적 에너지의 최고봉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사랑을 공급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 좋은 뜻의 최고봉이니까 이 사랑의 뜻을 여러분이 뇌에다 담으면 뇌파가 알파파가 돼버리고 이 알파파가
생체 전자파를 통하여 유전자에 미칠 때 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베타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까칠해지면서 짜증나고 두렵고 영 살맛이 안 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 아미라는 호랑이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정신이란 좋은 뜻을 품으면 가슴에 무엇을 품으면 사랑을 품으면 이렇게 돼서 우리 뇌파가 알파파가 되고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서 이 알파파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신만 차리면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선미 사랑이라는 뜻을 품으면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 암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정신 할 때 보니까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정신을 신이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정신 그러면 그냥 의식이라고 생각해. 의식. 그래서 누가 까무러치면 뭐 없다 그래요? 정신 없다 그래요. 근데 가만 또 생각해 보면, 정신이 의식이란 말이 또 아니야, 알고 보면. 그렇죠? 왜 의식이란 말이야? 뜻이 아니에요, 정신이. 까무러치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저 새끼 정신 없다 그러잖아. 근데 이게 안 까무러쳤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어떤 사람 보고 우리가 정신 든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보고 정신 없는 놈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 답이 있잖아 여기. 자, 정신 든 놈은 어떤 정신이 뭐예요? 그렇죠. 이 좋은 뜻, 진선미 사랑의 뜻을 품은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고 살아서 밥도 먹고 왔다 갔다 직장도 댕기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뇌 속에 맨날 이런 더러운 것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는 짓도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럽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자식이 요즘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정신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때? 우리 유전자는 켜지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 정자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들어오면 이게 정신이란 게 알고 보니까 의식이란 말이 아니고 신이야, 신. 신이야. 신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자, 신과 뭐? 영.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 그러잖아요. 그 신 같은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신과 같고
영과 같은 사람, 영적인 사람. 그 신과 영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서 정신이란 말과 또 저 같은 정자를 붙여서 정령이라는 단어도 꼭 같은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자가 궁금해. 한번 봅시다. 맞죠? 그렇게 정신이라는 것은 분석을 해보니까 뭐예요? 정한 신이야. 야, 정한 신. 그러면 정하다는 이 정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정자가 뜻이 정성스럽다 할 때 정자야. 그러니까 어떤 신은 신인데 이 신은 나에게 굉장히 정성스러운 신이라. 여러분 그 신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 안에 유전자가 2만여 가지가 넘지만은 이 정신은 정성스럽게 여러분의 유전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야. 박수. 아하. 네. 자, 정성스럽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정자를 쓸 때 어디다 정미소 할 때 정자 씁니다. 정미소에서는 뭐 해요? 쌀을 빻아 가지고 가루로 만드는데 예. 아, 가루도 좀 투박한 가루가 있고, 뭐요? 고운 가루가 있어. 근데 이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어떻게? 정성스럽게 빻아야 고운 가루가 돼. 적당히 빻으면 뭐요? 아, 투박한 가루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자가 무슨 뜻이냐면,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운 그걸 정이라. 그러니까 아, 참 이 신은 신인데 굉장히 좋은 신이네. 그렇죠? 첫째 정성스럽다. 그 다음에 거칠지 않다. 매우 곱고 부드럽다. 크아, 우리 마누라 같은데 얼마나 좋을까? 예? 뒤에 말씀 빼세요. 뒤에 말씀 빼라고. 야, 앞으로 서지 마. 예, 우리 마누라는 이 남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제일 힘든 사람이 여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여자께 뭐 검사 이런 사람은 힘들겠죠. 그렇죠. 뭐 변호사도 힘들 거고. 왜? 아, 꼬치꼬치 뭐요? 따지고 뭐 그런 거. 변호사 검사 다음에는 뭐 못 가. 교사. 교사 중에 어떤 교사가 제일 힘들까? 훈육 주임님. 저는 나이가 75세가 돼도 매일 훈육주임님으로부터 훈육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아주 훌륭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 남자가 여자로부터 훈육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 훈육을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게? 잔소리. 자, 웃자고 한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깨끗해도 보통 깨끗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가장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할 정자가 있어. 정결하다. 그 정자고 달. 정결하다. 예. 이거는 깨끗해도 깨끗하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하다. 더러운 게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가장 하여튼 이 정자는요. 가장자가 들어가요.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이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 그냥 정신이라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신이라면 정신님자를 꼭 붙여드려야 돼. 그래서 제가 정신님.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님을 받아들이면 알파파가 돼야 안 돼? 돼요. 당연히 되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신을 딱 갈릅니다. 그래서 정신님이 있고 이 반대 신이 또 있어. 정성스럽지도 않아. 거칠어. 그다음 부드럽지도 않고 더러운 신이야. 그다음에 이 바보 같은 신이야. 아주 나쁜 신이야. 그런 신은 무슨 신이라고 그래요? 잡신. 그래서 이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신은 아무 신이나 따르지 마라. 무슨 신만 따라라? 정신님만 따라라. 신에는 잡신들이 많다. 그 잡신들을 우상이라 그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앞으로는 그냥 잡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기로 결심했을까? 잡신놈들. 그 정신님, 잡신놈들. 그래서 알고 보면 자, 그러니까 이 이런 나쁜 뜻은 전부 어떤 놈들로부터 나오는 뜻이요? 잡신놈들로부터 나오는 뜻이야. 네. 그리고 이 좋은 뜻은 전부 누구로부터 나오는 뜻이야? 정신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요? 안 살아요? 당연한 얘기야. 참, 우리 조상님들 현명해. 네. 다른 나라면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평상시에도 그러잖아. 정신 좀 차리라고. 그 말이 굉장히 깊은 말이야. 영적으로. 정신 좀 차려. 너 요즘 정신 나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암이란 호랑이도 물리칠 수 있는데, 예. 그러므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은 뭐 하는 프로그램이게? 정신 차리게 하는 프로그램이야. 그렇죠. 정신 차리게. 네. 정신을 차리는 과정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렇죠? 아, 선을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선한가.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의 아름다움, 네. 이런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정신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결국 더 쉬운 말로 하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정신 차리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잡신놈들을 받아들이면 아주 복잡해져요. 베타파가 돼버리고 그러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유전자 꺼져요. 그래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유전자 꺼져.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확 받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에 너무 세게 두고 보자. 이렇게 살아가면 병들 수밖에 없다 이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 이거는 누구 소리요? 잡신놈들이 하는 소리. 이 잡신놈들이 하는 소리를 교회 가면 목사님이 하는 교회도 있어.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가 나쁜 짓을 한다고 벌 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신이라는 것과 영이라는 글자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정신을 성경에서는 무슨 영이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생기를 주는 거야. 생기. 예. 그래서 생기의 본질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런데 무슨 놈들이 있다? 잡신놈들이 있는데 이 잡신놈들을 성경은 악령이라고 부른다. 이 악령은 뭐를 막아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나원 참 기가 막혀. 죽겠네. 기를 막습니다. 자. 그래서 증오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유전자가, 베타파를 만들어서 유전자를 끄집니다. 그래서 이 잡신이 주는 이 길을, 나쁜 길을, 악령을,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면 암이 낫는데, 암에 걸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반대겠죠? 그 반대는 뭐예요? 정신 없이 살다 보니, 이렇게 돼. 박수! 기똥차.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사는데 병들기는 어렵습니다. 아, 내가, 뭔가에 홀린 듯이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신없이 산다는 말은 무엇에 홀려서 살았다는 말이요? 잡신에. 그러니까 잡신이 주는 게 욕심이요, 분노요, 그렇죠? 자존심이요, 교만이요, 이런 거야. 그게 정신없이다. 정신을 놓았다. 아이고, 정신 포기할 수도 있어. 아이씨. 정신을 놓아버리는 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신을 붙잡느냐, 놓아버리느냐도 나의 뭐예요? 선택이야. 그래서 정신을 탁 놓아버리면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 정신 놓자. 정신 탁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 기절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기절하는 것도요, 상당히 계획적 기절이 많아요. 남편을 힘으로는 제압할 수 없고, 최후의 수단은 뭐예요? 기절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신줄을 놓자. 그 정신이 들어오고 나안 받아. 그러면 남편, 남편 벌 주기 위하여 정신줄을 놓는 여자들이 꽤 있어요. 아시겠죠? 야,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다 해드리냐면. 나라는 인간이 상당히 잡신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다 나의 내 자신의 뭐요? 선택.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벌 주려고 하다가 내가 나를 망가뜨린다.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남이 너무 미워서 내가 뭐 하는 거요? 끈다고. 아파트 뛰어내린다고. 그 사람들이란 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조금만 정신 차리면 어처구니 있어, 없어? 어처구니 없어. 조금만 정신 들면.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아차, 잘못 선택한 거야. 악령을 선택해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잡신놈들에게 끌려가지 뭐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못 끌고 갑니다. 아시죠?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정신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금방 하나님 도와줍니다. 여러분 생각이 딱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이 들었다. 그 정신님은 바깥에 있다가 뭐요? 우리가 요청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썼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 성령을 주실 것이. 그래서 정신이 들어와. 정신이 나갈 수도 있어. 그렇죠? 정신이 들어서 잘 살다가 정신이 나가요. 정신 나갔다는 말과 정신을 뭐요? 빼앗겼다는 말 같은 말이야. 어떤 경우에 정신을 빼앗겨요? 사기꾼이, 이거 문제 없습니다. 단번에 뭐요? 네? 한 달만 있으면 이 돈을 세 배로, 원금 세 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신 나가는 거야. 정신을 빼앗겨. 참 착하게, 착실한 신랑한테 꽃뱀이 붙었어. 선생님, 어머머, 너무 멋있으세요. 이래서는 꽃뱀한테 정신을 뭐요? 뭐 뺏겨가지고, 월급도 다 틀리고. 그게 뭐, 꽃뱀은 누가 부려먹는 꽃뱀이에요. 잡신놈들이 부려먹어. 그래서 이 세상에 잡신들이 부리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뉴 스타트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좀 달라요. 솔직히 잡신들이 부리는 사람들은 여기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여기 얘기를 들어도 뭐예요? 하나도 흥미가 없어요. 네. 하나도 흥미 없어요. 왜? 잡신들이 다 방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암 걸리기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대개가 다 법 없이도 뭐예요?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암 환자들은요, 모범생들이에요. 그 암 환자의 속성이 어떠냐 하면, 책임감이 뭐요? 아주 강해요. 그래서 자기 책임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일을 시켜놓으면 뭐요? 그 다음에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야.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남한테 해 끼치는 거, 피해주는 것이 그렇게 싫어요. 저는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이게 혹시 밥 먹는 게 너무 늦어가지고 늦게 끝나가지고 부엌에 접시 갖다 주는데 설거지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미안하고 뭐예요? 예, 그래요. 이게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투쟁하며 살기가 뭐예요? 힘들, 피곤하죠. 참. 그래서 이런 성격,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잡신이 놀아나는 이 사회에서 살기가 뭐예요? 스트레스 많아. 그런데 이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완벽주의도 아니고 적당주의고 책임감도 뭐예요? 헬렐레고. 그러니까 결국 피해는 누가 받아? 같은 직장에서 적당히 해치워 놓은 걸 그대로 나누면 결국 뭐예요? 뭐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또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뭐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맞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암턱 걸려놓고 보면 억울해 안 해? 아, 저 새끼들은 나쁜 놈들인데 나만 걸리는 거라. 그렇죠? 예. 나는 법 없이도 살고 누가 뭐요? 간섭 안 해도 할 일 다 해놓고 근데 어떻게 내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교회 댕기던 암 환자들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무화되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걸리고 저 악한 것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본래부터 이 정신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님 쪽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신 차리고 살겠다. 즉, 정말 착하게 살겠다. 내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완수하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살겠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이요? 정신님이 줬어? 악령이 줬어? 정신님이 준 거죠. 그러면 정신님이 준 생각을 여러분이 자꾸 여기서 지키고 살라고 그러면요. 잡신놈들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신님으로부터 어떻게 이간질하려고 그 잡신들이 부리는 사람을 동원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사기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병들게 만들어놓고 이 잡신 대장은 뭐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너 하나님인데 왜 이러냐? 하나님 너 별로 관심 없는 모양이네? 이러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간질을 당하지 뭐예요? 마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신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암 걸린 기회를 타서 뭐 시키자? 주스타 시키자. 주스타트. 그래가지고 암 낫는 것은 물론 암 낫고 난 뒤에 그 삶이 훨씬 더 풍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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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거를 전화 위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화 위복시키려고 뉴스타트에 보내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와, 이거 이거 이것이 바로 진실이야, 진실. 여러분이 여기서 저하고 함께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 진실이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예, 절대 이 악령들은 온갖 거짓말을 다. 너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댕겼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거 이거 봐. 그거 아미야? 그거 열 받아 안 받아? 들어보니까 맞아 안 맞아? 아 그러네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런 악령들이 부리는 인간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그럴 때 화나요 안 나요? 그게 이제 악령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너무 화가 나서 악령을 선택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을 혼내주려고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상황을 전화 위복의 상황으로 잘 이용해서 암의 회복은 물론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더 풍성해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정신을 뺀다. 우리 한국말처럼 이 정신이 많이 들어가는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일이 사사건건 정신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정신님은 옛날부터 들어와 계셨습니다. 박수!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소리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50년 됐나요? 15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150년 전에 예수 모르고 죽었던 우리 조상님들은 다 지옥 갔나? 요즘 교회 댕긴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정신 없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신이 문제예요. 그 정신을 성령이라고 불러. 그 성령이 문제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들였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150년 전에 들어와도 그 150년 전에 우리 4천년 역사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정신님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천국을 가도 정신 차리고 사신 우리 조상님들을 많이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그렇죠? 그래서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정신이 올바르다,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 정신줄을 꼽고자 정신이 흔들린다. 이야, 구체적이야.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먹는데도 정신 차리고 먹으라 그래. 그 정신 차리고 먹어낸다는 말은 정신 없이 먹을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신 없이 처먹어 저 새끼는. 그렇죠?
처먹지 말라. 꼭꼭 씹어서. 천천히.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서. 그래서 여러분, 막 허겁지겁 막 처먹으면, 그 뭐 들렸다 그래요? 그렇죠. 글씨는 정신입니까? 잡신입니까? 잡신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요. 그럼 먹는데도 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이 뉴 스타트를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것 같아. 네. 그래서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할 때는 뭐 차리고? 정신 차려. 그래서, 네, 여러분, 뭐, 개똥쑥이 좋네, 차가버섯이 좋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뭐만 차리면 돼? 정신만 차려. 정신님만 받아들여. 네. 그쵸? 야. 그래서, 인간은 과연, 신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영적인 존재, 신이죠. 결국,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에, 정신님은 바로 성령. 이래서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 우리의 유전자들은 결국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정신님을 선택하면 정신님이 지배할 것이고, 잡신놈들을 선택하면 잡신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님만 선택하시고, 그 정신님이, 정신님을 잡신놈들께 빼앗기지, 정신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치유는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이 얼마나 멋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공중에 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중에 아주 중요한 중력을 지배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장면이게? 예수님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영적 에너지로 자기 몸의 중력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중력을 지배하면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악령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 그래서 요즘요, 마술사들도 무리를 걷습니다. 알겠죠? 보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영적인 에너지가 참 엄청 대단하다는 거. 아프리카 무당입니다, 무당. There are other paranormal 무당은 누구를 누구의 영적 에너지를 받아요? This man, his name is Ovaku, is an African shaman, and here we can see him preparing himself for a levitation. This will take place as soon as darkness begins to fall. The images which this film has recorded are scarcely to be credited. 이 독일 TV 방송국 팀이 찍었어요.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A seco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r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하여튼 무당이 있는 곳은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게? 정신 못 차리고.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which appeared to hold him up in the air has now been totally used up. The shaman is completely exhausted. 한국 무당도 이런 거 할 줄 알까? 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작두 타는 겁니다. 그게 몸무게가 실리면 저 작두 탔다 하면 발 배잖아. 그래가지고 그 실험을 했어요. 작두 무게가 30kg. 작두만 가져와가지고 저울에 타면 30kg. 무당 몸무게 60kg.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이 입신해가지고, 응? 입신해가지고, 작두를 탑니다. 그럼 몇 킬로가 나와야 돼? 90킬로가 나와야 돼. 근데 저울이 0이야, 0.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잡신놈을 선택하지 마시고 정신님을 어떻게 선택하셨어? 그 정신님, 그 정성스럽고 부드럽고 여러분, 네, 정말 가장 순수한 그런 사랑을 주시는 정신님이 여러분의 모든 유전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셔서 뉴스타트로 꼭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